팅커캐드에서 만 14세 미만, 그러니까 어린이가 계정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우선 등록을 눌러서 개인 계정 생성으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나라와 생년월일을 선택하면 되는데요. 여기서 생년월일을 일부러 만 14세 미만으로 제가 한번 설정으로 해서 들어가겠습니다. 사용자 이름, 비밀번호, 그 다음에 부모님 이메일을 적으라는 창이 나오는데요. 사용자 이름은 한글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사용할 이름과 패스워드는 잊지 않게 잘 관리하도록 하고요. 여기 이메일에는 부모님 또는 팅커캐드를 함께 배우는 선생님의 이메일을 넣어주면 됩니다. 가입은 완료했지만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바로 팅커캐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이 초대코드가 필요한데요. 초대코드는 일반인 계정에서 생성이 가능합니다. 여기는 만 14세 이상의 일반인 계정입니다. 일반인 계정으로 가입을 하면 처음부터 어린이 초대코드를 만들 수 있는 메뉴가 있지는 않습니다. 교육으로 들어가서 일반인 계정을 교사로 적용하면 어린이 초대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. 팅커캐드를 처음부터 교사로 가입하는 거와 마찬가지의 기능입니다.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사용자 계정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어린이 중재라는 메뉴가 생겨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이 화면으로 들어가서 어린이 초대코드를 만들면 되는데요. 새 어린이 계정 승인을 클릭하고 새 코드 생성, 코드 만들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. 이 코드를 어린이 계정에서 입력하면 됩니다. 어린이 계정에서 이 코드 한 번만 입력하면 계정이 승인돼서 쭉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영상에서 나오는 이 코드는 만료됐으니 사용하지 말고요. 일반인 또는 선생님 계정에서 코드를 만들어서 직접 사용하길 바랍니다. 어린이 초대 코드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만료가 될 수 있는데요. 그러면 아까와 같이 다시 새 코드를 생성해서 사용하면 됩니다. 만 14세 미만 어린이 팅커캐드 계정이 만들어졌나요? 이제 다은쌤과 함께 팅커캐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